자, 오늘 2월 7일 수요일인데요. 엔킴의 경우엔 -7%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10% 가량 하락 흐름이 나온 만큼 이러한 위치에서 엔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와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엔킴의 경우에는 지금 전해액을 다루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2위를 도약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전해액을 다루고 있는 엔킴의 경우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2차전지 섹터에 신기술인 전해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엔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 전해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었는데 확실한 재료를 바탕으로 수급까지 확보된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눌릴 지언정 장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크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부터 강한 조정 흐름을 여러 번 받으며 이 조정 흐름을 견뎌낸 상승 추세는 그만큼 지지 수급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수급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도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확실한 재료, 아직까지 이 전해액이라는 확실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엔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18만원 부근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지 흐름을 받으며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데 종가 기준으로 19만원 선에서 마감을 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18만원 부근까지는 잠시 이탈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도주마저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의 조정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상승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한 이 과매도 자리에서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눌림목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엔킴의 경우에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엔킴의 경우엔 강한 조정 위치가 확대되면 18만원 부근까지는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남아있고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꺾일 수가 없는 만큼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제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며 앞으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30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엔킴의 경우엔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절대 1위를 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전부 다 발라먹을 수 있다는 건데, 최근 시장이 강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엔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오히려 올라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진다 할지어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엔킴의 경우엔 지지 수급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무조건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를 재돌파하는 자리에선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서 엔캠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엔캠의 경우엔 지난 1월 9일날 86,000원 이하 현재가 19만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와 함께 전해액의 대장주인 만큼 앞으로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예상하고 제가 86,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까지 2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지금 엔캠 이런 단기적인 조정 위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현 위치 이미 200% 이상의 수익은 확보한 만큼 전혀 불안할 게 없었어요. 자, 마이너스 7%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어도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공략할 때는 그만큼 저점에서 매집을 빠르게 끝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 고가 자리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을 늘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정 위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18만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한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점, 전해액의 대장주, 글로벌 시장 2위를 노리고 있는 전해액의 대장주를 좀 더 싼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캠 현 위치에선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18만원 부근까지의 조정 흐름을 기다리자. 그리고 18만원 부근까지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리면 이때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 반등 흐름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를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엔캠의 경우엔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인 만큼 앞으로 보호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캠의 기술적 흐름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 흐름, 상승 추세의 상단과 하단 구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엔캠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단기적인 낙폭 흐름 연출되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 늘려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매집이 끝나신 분들은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받아 가신 다음 엔캠 확실한 수익으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엔캠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낸 다음 현 위치에서 200% 이상의 수익 보고 있었던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신 다음 엔캠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엔캠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 나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